했는데 이번엔 특별 일부가 담당했습니다만은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체 전문가님도 옆에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체 전문가님 우리가 특별히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자, 안 나오시도록 얼굴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 지금 오산시 재검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쨌든 이때까지 그 재검표장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달랐고요. 상당히 그 홀이 넓었습니다. 넓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그 변호인단에 고지가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표지 분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그 재검표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고요. 분류기가 12대. 12대, 예, 12대가 왔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저기 뭐 보조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세트를 완전히 새로 꾸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 그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무대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무대에 이제 세팅을 하듯이, 예,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내부를 구성하진 않을 텐데, 예를 들면 한 단계 올라가서 뭐 이제 좀 약간 또그 턱이 있고요. 또뭐두 단계 올라가면은 대법관들이 제일 위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참. 그네 명이 위에서 전체를 이렇게 쭉그 관람을 하는 관람석, VIP 관람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구조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새로 이제 세팅이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마치 이제 그 예배당에서 강대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이야기죠. 네. 그거는 뭐 대법원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소품이라든지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 기획을 했구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대법관들에게 아련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뭐 저는 그뭐 이것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래도 이때까지 재검표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때까지 그 구조와는 다른 상당히 넓고 상당히 좀 위압적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주 특별히 준비한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질 않았는데, 만약에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분위기에 많이 압도될 것 압도될 같은 것 그런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독재자들이 보면 그긴 회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무대 장치 같은 걸 사무실 같은 경우를. 근데 그날 그 대법관들은 1차, 2차, 3차와 달리 현장에 거의 오지 않고 상당히 그 대법관들을 만나기 자체가 어렵게 그렇게 돼 있었다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초반부에 어떻게 검증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 같은 그런 진행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재검표가 이제 그 실질적인 표 검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이거 그 투표용지가 이상한 것이 나왔을 때 무효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뭔가 이제 검증. 대법관을 만날 때, 그러니까 얘기를 할때 일단은 대법관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대법관이 현장으로 와서 뭐 온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 조그만 공간이니까 그냥 바로 앞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와가지고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얘기를 하려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올라가야 된다. 돼. 예,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절대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못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부장판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야 되고, 위 표도 그 이제 제가 중간에 어떤 사정상 그
그 참관인 인원이 너무 적게 이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조금 교체를 하는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장 판사를 통해서 하게 됐네. 어떻게 혹시 어떻게 보셨죠? 문제 있는 표가 나왔을 네. 경우에 그걸 표를 들고 네. 가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됐죠.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됐고요. 참관인이 가면 참관인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장 판사하고 변호사만 대동해서 가가지고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옛날에는 참관인들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 대법관들에게 항의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을 다시 보면 그 대법관들 입장에서 참 그 수고스럽겠다. 그래도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대법관이 어떤 법적인 절차 부분에서 너무 그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그 검증 재검표 상황에서는 실제로 막 발로 뛰면서 열심히 뭐 앉아 쉬지도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좀 지적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런 부분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럼 위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특별 2부 그러니까 천대엽 뭐 조재현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특별 2부와 달리 이번에 특별 1부가 이제 처음으로 재검표를 주도하면서 뭔가 그쪽에서 이렇게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서 모든 것을 또 묵살시킬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 좀 느낌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면은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요. 일단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예. 사실 들어갈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다른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두 번 정도는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 일부라는 예전에 그 검증을 직접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대법관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관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던 걸 안다면 예를 들면은 그 조재현 대법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능숙하게 능글맞게 그냥 뭐 예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침착하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무효표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대법관들도 아마 많이 놀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하기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기엔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느낀 것은 대법관 3명은 제 기억으로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를 않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서인지 이제 그 어떤 그 아크릴 판으로 막아놨는데요. 앞도 막고 옆도 막고 다 칸칸이 다 막아놨는데 이게 천장의 조명에 반사돼서 얼굴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앉아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마치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너무 적절한 표현 같아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이제 있는데 왕이 이렇게 뭐 차양 같은 걸 이렇게 내리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렴청전.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임금 얼굴에 뭐 뭔가 좀 뭐 안색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임금님이 그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차양을 내리는 거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주심 대법관이죠. 주심 대법관 한 명은 일단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건의를 하려면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뭐 부장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니,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좀 이거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전하고 조금 다른 점. 이번 대법관 이전하고 다른 점이라고 처음에 내가 느꼈던 거는 그 대법관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네.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보면은 처음에 내가 느꼈던 점은 대법관들이 지금 본조 조재현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유화적으로 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받아줄 줄 알고 받아줄 것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점점 재검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요구를 하면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대법관들은 우리가 참관인과 직접 그 변호사님 대동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참관인이 그 근처를 못 가게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로서는 내 의견을 전혀 표출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처음부터 그냥 작당들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고 보겠네요. 네네. 조슈아 씨 어떻습니까?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이번에는 그냥 손을 봐가지고 완전히 뭉개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네, 그 제가 이때까지는 그 사실 그다 지나놓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4.15 부정선거가 처음 이슈화될 때부터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법관이 편파적으로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부정선거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 재판에서 하나하나 증거들이 나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들이 또 힘써 싸워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편파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압박해서 진실을 이제 찾아낸다고 하면 누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그 원고 승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몰아가면 그런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볼때 마지막 판결 내는 것 못지 않은 중요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저도 참여했고 변호사님 열심히 싸워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들어갔을 때는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저의 어떤 그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참하게 깨진 날이었다고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대법원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부정선거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증거를 들이대면 그 어떤 편파적인 재판부도 그 증거 앞에서는 절대 이거를 공정한 그 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대법관들이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기 계획적인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뭐 우려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대신 오케이. 소란이 심해지면 주심 대법관만 밑에 내려와 가지고 좀 이제 듣는 척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아, 정해진 이 결론으로 모 가자. 예, 결론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정해놨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선관위는 대비를 했겠지만 선관위에 조금 더 지난번과는 다른 어떤 대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 선관위의 추가적인 대비 그리고 그 대비들은 법원 측에서 이걸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케이. 그 법원 직원들도 상당히 편파적이 심지어는 대법원 뭐그 대법관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라든가 뭐 법원 경찰들 이런 사람들끼리도 마치 한 몸이 된 듯한 전체가 다 특틀이 짜여진 듯한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렇게.